こんにちは、 ジンです。 3回目の ラタトゥ ジン에 ようこそ。 네, 이번 시간에는 푸드 포토그래피 퀴즈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이미지 속 음식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투명도를 확 높인 이미지 세 장이 겹쳐져 있고 세 장의 공통점도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제 잘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총 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세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진짜 모르겠는데? 하나는 토마토 파스타 같고 튀김류인 것 같고 힌트가 제이홉이요? 제이홉. 제이홉 식성 참 괴랄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하나는 토마토 파스타인 것 같고 하나는 튀김류인 것 같은데 하나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저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뭐야? 치킨 누들 수업. 진짜 상상도 못했다. 파스타랑 튀김류, 치킨까지 맞췄네. 치킨 누들 수.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네. 하나는 돈가스인가, 저 위에 있는 건? 지민? 지민이 별명. 지민이 별명은 망개떡이 있으니까.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망개떡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튀김. 그리고 돈가스 튀김 망개떡으로 하겠습니다. 팝콘 치킨 베이글 망개떡? 전혀 달랐네. 이렇게 망개떡 하나만 맞추게 되었네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를 맞춰보자면 저거는 샐러드 같네요. 그 RM이 안 좋아하는 음식이 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그러면 저거는 새우. 팥빙수처럼 생겼는데? 팥빙수, 샐러드, 새우 하겠습니다. 낙지? 샐러드, 팥빙수, 낙지 하겠습니다. 전복, 민트, 초코, 쭈꾸미. 민트, 초코. 민트, 초코가 팥빙수처럼 생기긴 했네. 저것도 맞은 걸로 취급해줘서 두 개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정국이가 좋아하는 음식. 착시현상 일어난다, 이거 지켜보니까. 돼지국밥이랑 라면. 저 위에 게 뭘까? 소바. 라면, 소바, 돼지국밥 하겠습니다. 돼지국밥, 라면, 회. 저 회였구나. 소바가 아니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많이 맞췄네. 이 게임이 진짜 재밌는데 보다 보니까 착시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또 되게 얇은 이미지를 겹쳐서 그런지 팍 왔다 갔다 하고 이미지가 좀 더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 문제당 하나씩은 맞췄던 것 같습니다. 아미 여러분들도 어떻게 많이 맞추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次回もお楽しみに。バイバイ。